여러분은 대전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심당.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좀 막막해지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대전 블루스도 생각나시겠지만 그건 노래고. 하여간 전 국민들 머릿속에는 대전은 곧 성심당이라는 공식이 각인되어 있고, 너도 나도 그 맛있다는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와 망고 시루, 딸기 시루 케이크,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제품 무화과 케이크 등을 맛보기에 부지런히 대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전을 방문한 외지인의 수는 6,950만 명, 2021년엔 조금 주춤해서 6,914만 명이었다가 코로나가 끝난 2022년에는 무려 7,567만 명, 2023년에는 8,219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심당이 그야말로 대전으로 외지인들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도시에 8천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도시라면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되고 상가는 어딜 가도 손님들로 넘쳐날 거라 상상하시겠지만, 성심당의 효과는 대전 전체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성심당 그 자리에서 끝나고 맙니다. 특별히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빵이나 케이크를 산 후에 줄 서서 기다리느라 지친 몸을 쉴겸 근처에서 차 한잔 하거나 혹은 그냥 대전에서 유명한 두부 두루치기를 먹고 바로 KTX를 타고 대전을 떠나는 게 일반적인 일정입니다. 대전을 방문한 여행자 중 84.5%가 이렇게 당일치기로 다녀간다고 합니다. 소설 나의 돈키호테에서는 대전의 무료함을 이렇게 묘사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전, 한밭, 엑스포와 꿈돌이의 도시, 카이스트와 과학단지의 도시,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교통도시, 무엇보다 대표 관광지가 빵집이라는 노잼 도시,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노잼이었다. 며칠간 동네를 쏘다니며 추억의 맛을 즐기고 나니 딱히 할게 없었다. 소년소녀처럼 과학관과 오월드에 드나들 것도 아니고 7080처럼 보문산과 장태산을 휘저을 것도 아니었다. 대체로 저조한 성적의 지역 연고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었다. 역시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 대전은 엄마의 집이 있는 내 고향이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이지만 나이 서른의 내가 지내기엔 풍족한 일자리도 신박한 놀거리도 없는 도시였다. 이렇게 노잼 도시 1위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대전의 현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성심당이 위치한 은의정이 거리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딱지가 붙은 빈 상점이 한 가게 건너 하나씩 있기 때문입니다. 은의정이 상인회는 성심당 인근에 있는 상점 60여 곳과 성심당이 상생협약을 맺고 성심당 영수증을 보여주는 고객들에게는 10에서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은흥이랑 성심이랑 프로젝트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성심당 근처 50m 반경에 카페는 절대 차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심당과 성심당이 운영하는 카페, 레스토랑 등이 모두 인근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상권별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복합터미널 인근 상가 공실률은 23.4%, 노은동은 18%, 유성온천은 14.6%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통에 상가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시민들은 한결같이 대전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조용해 평화롭고 사람들 점잖고 신세계 백화점과 갤러리아 등 대형 쇼핑몰을 잘 갖추어 있어서 너무 살기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들 많이 와 붐비는 것도 뭐 과히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반기질 않아요.
그래도 길 가면서 흉물처럼 서 있는 빈 상가들이 보이고 지방 경제가 이렇게 계속 무너져 내린다면 살기 편해지는 것도 바닥을 치게 될 게 분명할 겁니다. 성심당밖에 없는 대전, 흉물스럽게 비어있는 상가들 그냥 이렇게 놔둬도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언제쯤이면 노잼의 도시 대전이 꿀잼의 도시로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